보통 이드 사이콜로지 당시에 초기에는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잃어버린 기억들, 억압된 기억들을 되살려내면 신경증 환자가 치료된다고 생각을 했는데, 환자가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치료에 임하고 있지만,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환자는 치료에 필요한 협력을 안 하는 방식으로 저항이 일어나더라는 걸 임상적으로 보게 돼요. 그래서 치료비를 내고 치료해 왔지만 치료 환자가 하는 역할은 치료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방해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, 그게 우리가 신경증 환자를 처음 만날 때 프로이트가 요구했던 것은 자유현상이죠. 어떤 얘기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판타지든 어떤 정서든 생각에 떠오르는 것, 느끼는 것 모두를 얘기한다는 하나의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. 자유현상을 통해서만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에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액세스하기 위해서,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초기에 써왔는데, 이드 사이콜로지 시기에 봉착했던 어려움이 이 무의식에 가는데 방해 요인을 하는 어떤 환자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기능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우선은 먼저 이 무의식에 접근하는 것보다 저항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. 저항을 해소한 이후에야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어떤 역동 파생물이나 이런 이드 임펄스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드의 세계에 접근하기 이전에 이고가 쌓고 있는 방어벽에 대해서 이해하고 방어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주장을 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이고를 연구한 게, 나중에 이고는 또 이고에서 슈퍼 이고에 대한 이론까지 이렇게 더 발전시키죠. 그래서 이고, 슈퍼 이고 이러한 기능들을 다양하게 연구하는 게 이고 사이콜로지스트라는 하나의 학파를 형성한 것이죠. 그래서 초기에 이드 중심의 이드 사이콜로지가 이고 사이콜로지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 방어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.